잘못하면 번지겠죠. 그것도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거는 번진다라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흡수가 되면서 빠지거든요. 그런 세포들이 약간 먹어가면서 빠지는데 그게 이제 고르게 안 빠지는 경우에 좀 이렇게 번져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탈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두피 문신, 두피 문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피 문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킨헤드로 머리를 스타일을 하는 사람들이 짧은 머리를 했는데 수림도 와서 저희한테 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파랗게? 어, 진짜로. 어, 그러니까 머리 없는. 닦은 것처럼. 닦은 것처럼. 어, 두 명이나 있어. 스님들이 한 달에 두 번 머리를 깎는데 스님들도 탈모가 있는 사람은 머리가 비어 보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문신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아까 말한 번진다는 얘기가 점을 작게 찍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층이 진피 상부에만 찍어야 이게 그 문신 잉크가 잘 남아 있는데 아래층까지 잉크가 양이 많거나 그다음에 깊게 찔러지고 잉크 양이 많으면 번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점은 그 표면에 있을 때 진피에 있을 때 검게 보이지만 내려가면 좀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몽고반점 같은 그런 것처럼 파랗게 잉크가 번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점을 최대한 작게 찍어줘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흡수도 되고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잉크 양이 많고 하면 점점 더 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잘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파라독시컬 다크닝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철 성분이 이제 레이저를 맞으면서 산화철이 되면서 도리어 약간 붉게 변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성분이 이제 같이 섞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타투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좀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전문가일수록 좀 그걸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대개는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지우려고 들어갔다가 지우고 났더니 더 빨개지거나 뭐 그런 까매지거나 네. 그런 얘기는 이제 사실 이제 눈썹 문신 지울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썹 문신을 하면 반영구하는 문신 잉크랑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페셔널 하는 애들이 쓰는 타투 잉크랑 좀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섞어 쓰는 것도 좀 다르고 조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썹 문신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시간 지나면 반영구다 이거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라고 말하는데 계속 가면은 오래 가니까 좋잖아요. 빨리 지워지면 반영구라 그러니까 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붉게 변하면서 분홍색으로 빠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 지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진해졌다가 다시 하면 없어지잖아요. 처음에 설명을 해줘야죠. 이거는 지울 때 더 진해지고 진해지고 나서 계속 하면 지워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분이 덜 지워질 수는 있어요. 가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깊게 넣어놓거나 이게 이제 문신의 가장 큰 문제가 문신액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물감으로 했냐에 따라서 지워지는 속도도 다르고 아예 진짜 잘 안 지워지는 문신도 있어서 정말 나중에 안 지워질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문신은 색소 레이저라는 걸 이렇게 지워 나가는데 그걸로 지우는 이유는 흉터를 안 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총 안 되면 진짜 점 빼듯이 다 태워서 이렇게 지져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다 레이저로 지우긴 하는데 잘 안 지워지는 문신은 흉터가 많이 남죠. 문신도 잘 받아야 되고 지우기도 잘 지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잉크 자체를 만들 때 검정색 잉크를 만들 때는 철이 성분이 들어가니까 철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MRI 촬영할 때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잉크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위험성은 사실은 없다고 봐요.